저는 노회찬 의원님을 유권자이자 팬으로 알았습니다. 그러다 14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, 형님 아우 하면서 참잘 지냈어요. 평소 때 의원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더 인정하고 존경하고,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더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늘 일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. 제가 노회찬 의원님을 따르고 형님으로 존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을 떠나서 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초지일관 일생을 던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수년 전에 같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너무 과로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형님, 좀 쉬시죠. 조금 쉬시고 하시죠. 했더니 그 와중에서도 웃으시면서 아우,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충전하는 걸세. 나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모두 내 휴대폰 배터리를 쓰고 싶네.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선거에서 승리하신 적도 많았지만 누가 봐도 되지도 않을, 이기지 않을 선거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아우, 난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선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네. 근데 진적 많으셨거든요.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뵌게 1월 달에 지인과 함께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. 그때 제가 웃으면서 술이 조금 올라서 우스갯소리로 형님 왜 이렇게 잘생기시고 멋있어요? 했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농담을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내가 원래 멋있고 잘생겼어. 하시면서 그 여유롭게 웃어넘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게 마지막으로 된 모습이었습니다. 겉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게 농담을 던졌지만 혼자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가졌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, 참 마음이 메어집니다. 제가 형님이 이번에 미국에 계실 때 문자를 보냈어요. 길지 않은 문자였는데, 형님, 오랜만입니다. 전 형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경합니다. 앞으로도 쭉 그럴 겁니다. 마지막으로 형님께 한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형님, 저 주문이에요. 듣고 계시죠? 이제 겨울에 뜨거운 굴국밥 누구랑 먹습니까? 형님 그리워요.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거는 이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. 아,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.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이 자리 모든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